반갑습니다. 하다투스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워크프로에서 출시한 롱노즈 플라이어와 그리고 솔리드 조인트 플라이어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결합된 제품인데요.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크프로에서 출시한 롱노즈 플라이어와 그리고 솔리드 조인트 플라이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롱노즈 솔리드 조인트 플라이어 롱노즈 조인트 플라이어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제품의 형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이 형태는 솔리드 조인트의 형태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한번 플립을 하게 되면은 롱노즈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전장은 약 200mm고요. 그리고 이 제품에서 그립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롱노즈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밀한 것을 집어야 되고 잡아야 되는 역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그립 부분에 둥근 면이 손바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반대로 솔리드 조인트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강한 힘으로 집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검지, 중지, 약지, 새끼손가락 이렇게 네 손가락이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립 부분이 바깥쪽을 향해 있습니다. 이런 디테일들을 잘 살린 제품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에 부분에 고정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반대쪽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클립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롱노즈 같은 경우에는 전선 작업들이나 피복을 벗기거나 어떤 정밀한 형태의 작업들 그리고 잘라내는 작업들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롱노즈의 형태와 솔리드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을 잡고 망치질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못이나 네일들을 빼내거나 작업들을 할 때 고정을 하거나 잡아주는 역할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조인트 플라이어와 그리고 롱노즈 플라이어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번거롭지 않고 플립 한 번으로 공구의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. 이제 롱노즈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유격이 거의 없었었는데요. 근데 조인트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헤드 부분에 간격이 약간 벌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사실상 롱노즈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것들을 잡고 잘라내야 되다 보니까 종이 정도의 얇기도 잡히더라고요. 그리고 머리카락도 뽑혔습니다. 얇은 것들이나 혹은 정밀한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인트 플라이어 같은 게 약간의 유격이 있는데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겠냐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러프한 것들 그리고 좀 정밀한 것들 잡는 역할보다는 못이나 혹은 뭔가를 빼내야 될 때 그런 역할들에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유격으로도 충분히 활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그리고 이게 메인된 제품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서브 형태의 공구들로 그리고 간편하게 플립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도 이 솔리드 조인트 롱노즈 플라이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솔리드 조인트 플라이어와 롱노즈 플라이어가 같이 결합된 조인트 롱노즈 플라이어 이 두 가지 형태가 결합된 워크프로에서 출시된 플립 타입의 제품을 소개시켜 봐드렸고요. 오늘도 하다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,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다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진짜? 워크프로 따봉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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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